이제 고려성계 왕건설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제 후삼국 통일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짊어져야 되는 게 나머지 호족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리하는 과정들을 그 고려 전기 왕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조 때는 사기 결혼으로 왕이 된 거예요.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결혼 정책 사기 결혼으로 정계 개백요서 흑취역했다. 아직까지는 흑역사입니다. 흑창 취민요도 역분전.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호족 포섭하는 데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호족들을 제거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 결혼으로 왕이 됐다. 사기 결혼은 정계 흑취역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이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여기서 나타나. 혜종, 이름의 혜자들은 피살대왕입니다. 왕궤단이 발생해갖고 왕이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조의 아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혜종의 또 다른 이복 동생들이 정종하고 광종입니다. 정종, 광종은 같은 엄마를 가진 동생들이에요. 이 둘이 왕교를 진압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최근 해석으로는요, 왕교의 나는 허수아비고 사실은 정종하고 광종이 혜종을 치고 그 이복형을 치고 자기들이 왕이 된걸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권을 뺏은 거, 정권 교체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정종하고 광종이 왕위를 차지하고 난 뒤부터는 뭘 하냐면은 철저하게 호족들을 이제 제거해 나갑니다. 왕궤단을 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쿠데타로 왕을 차지한 거라 할지라도 나머지 위협적인 존재들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철저하게 한게 정종 광종입니다. 근데 정종은 4년밖에 못 살았기, 제의를 못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빠지는 못하고요. 광군이라고 했고, 호족들이 이제 군대를 뺏어옵니다. 이게 호족들의 군대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광종은 주연공부법이라고 해갖고 지방세법을 만듭니다. 호족들이 재정을 스스로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뺏어오는 거고.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백성들을 막 약탈해가는데 그걸 다시 풀어주게 합니다. 노비안검법. 이게 호족들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호족들이 아름아름 이제 추천하는 제도였었는데 그걸 없애고 왕이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내가 인사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니폼 입힙니다. 왕과 신하 간의 서열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제2보. 백성들을 자기가 챙겨. 제2보. 빈민구제기금,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광덕준풍 같은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자부심이 되게 뿜뿜했던 시기라고요. 자, 합치면 준옥과 궁제, 사기 결혼은 흑취역했다, 정계 흑취역했다. 이건 준옥과 궁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공복제도 만들면서 그걸 기반으로 월급제도가 처음 나온 게 전식과예요. 시정전식과입니다. 경종. 자, 이 광종은 숙청이라는 게 타이틀인 사람이고요. 그 성종 때는 최전비입니다. 최전비하고 이제 죽은 사람은 성종이라고 하거든. 그 최전비하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중앙에 5품 이상 관리들한테 야 니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보고서 좀 제출해 했던 사람이 성종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라고요. 그중에 채택된 게 최성노의 시무 28조입니다. 그래서 자 최성노 국자금 설치했다. 이때는 관료들이 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료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시험제도, 이때는 학교까지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유학자랑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호족들을 팽식시킵니다. 그래서 최국이 12목을 지향했는데 결국은 6주밖에 설치 못했다. 이게 최저정비다. 최국 12목 지향했다. 근데 6주 설치했다. 12목 설치했다. 지방감 파견했다. 향직 개편했다. 호족을 향리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동육주 획득했다. 이 거란과의 강경책에 사단이 발생하는데 거란이 이때 처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말빨로 이제 물리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유기정치를 지향하던 왕띠였었는데 의상이 한건 합니다. 이때 의상 한건 했다. 의창 상평창 노비 환천법, 노비 안검법에 정반대입니다. 아, 저때 양이 됐었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화시키는 겁니다. 건원종부라는 우리나라 최초 화폐를 만들었다. 의상 한건 했네. 자, 그리고 뒤에 목종이 있는데 이 경종하고 목종이, 경종 아들이 목종이에요. 이 둘이 삑살이야. 광종하고 성종은 일을 잘했는데 이 둘은 삑살입니다. 그래서 목종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한테 이 사람은 쫓겨나고, 아, 이 신하가 세운 왕이 현종입니다. 성종에서 현종으로 갈 때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게 뭐다? 강조의 정변이다. 상당히 잘 나와요, 순서로. 고려전기 두 번째 논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대외관계, 거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거의 그냥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대외관계, 애초에 처음부터 거란 강경책을 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만서광이라는 겁니다. 만서광. 만복이 사건, 서경 설치했다. 광군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오는데 성종 때 1차 침입이 있었다. 그리고 현종 때. 예, 성종이 현종 때 쳐들어옵니다. 이 두 시기 때. 현종을 성종 2탄이라 하시면 돼요. 성종에서 이어집니다. 문종도 성종 2탄인데, 성이나 문이나 둘다 제도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제도 정비라는 차원에서 2탄이고요. 이 사람은 지방제도 정비와 거란 침입이라는 점에서 2탄이에요. 성종이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란 1차 때는 서서 외교라고 합니다. 어디 뭐 급하게 오니까 앉을 틈도 없어요. 서서 외교하는 겁니다. 서희, 서선령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외교로 말빨로 물리치고 강동육지를 오히려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요지역의 요지요.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압록강까지 간게 이때입니다. 자, 현종 때 쳐들어오는데 2차 때는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고요. 그리고 양규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군대를 크게 물리칩니다.
3차 때는 강감천이 기지대첩에서 이제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아, 불과 몇천 명 남기고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약간 고친다고 이제 침입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성을 축조하는데 개경 주변에 둘러싼 걸 이게 벌릴라자입니다. 성이 있는데 벌려지었다는 겁니다. 도성 주변에 나성을 쌓고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걸 합치면은 서서 외교하다가 2, 3천하 천리라고 하면 돼요. 서서 외교하다가 2, 3천하 천리. 자, 이거 순서 엄청 잘 나온다. 이 순서. 더불어 이것도 덧붙여 가끔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뒤에 대외관계 파트에 나오는데요. 다 대외관계 파트에 다시 나오는데 왕대사에 있는 걸로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현종된 특이한 업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권한 때문에 초쳤어요, 이 사람은. 아, 잘하려고 했었는데 권한 때문에 뭐 전쟁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초칩니다. 권한과 관련된 두 개의 문화적 업적이 있다. 이게 초조대장경. 두 번째가 7대 실록을 만듭니다, 이때. 권한 때문에 초쳤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 나라가 유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성종 때 유학자를 많이 등교하고 유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때는 야, 돈 되는 거나 내가 이제 출세하는 길은 학교밖에 없구나라고 해갖고 학교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성종인 문종 때 사립학교가 막 만들어지는데 총 12개나 만들어집니다. 그 최초는 최충입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시초로 총 12개나 학교가 만들어진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사학시비도. 이걸 왜 자꾸 말하냐면은 이게 12세기 왕대사의 성격을 규정 짓거든요. 이것 때문에 12세기 왕대사는 얘들하고 싸우는 게, 사립학교 출신들하고 싸우는 게 왕들의 업적이 돼요. 10세기는 호족하고 싸우는 게 업적이었었다면은, 12세기 왕들은 이때 생긴 사람들이 학벌을 가지고 뭉치거든요. 걔들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학벌, 문벌. 그 학벌 출신들하고 싸우는 게 12세기 왕대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문벌 귀족 약화책, 관악지능책, 국립학교 강화책을 핀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뒤에 나타난다. 12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12세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악지능체. 아까는 호족과 싸웠다면 이제 문벌과 싸웁니다. 두 번째는 여진과의 관계. 아까는 거란과 싸웠다면 이제 여진과 싸울 겁니다. 자, 인종 때 사건이었었던 이인묘삼. 이게 무신정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세 개가 논점이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우리 지금 아홉 번째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 12세기 왕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점이다. 자, 숙종은 조선의 세조랑 비슷해요. 조카를 쳐내고 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권을 지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거 요렇게 격침해 주세요. 벌써 남 죽였어? 벌써 남 죽이고? 자, 이때 관악진흥책은 서적포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진 관계. 거란이 쳐들었는데 우리 못 이겼단 말이야. 송나라도 못 이기고. 삼국이 팽팽한 균형관계를 갖추면서 거란은 점차 약해지고 그 자리를 여진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윤관이 여진을 치러 갔었는데 오랑캐한테 패했다. 저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졌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숙종 때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군대, 기병 중심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특수한 군대, 특별한 군대, 별무반이라는 겁니다. 별무반. 자, 여진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 자, 남경으로 천도하려 했었어요. 아예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아예 지역을 떠나려 했었단 말이에요. 주전도감, 이건 동생인 의천의 활동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의천이 건의해서. 그래, 의천이 불교세력을 통폐합합니다. 교종하고 선종.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통합시켜버려요. 국가중심 불교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국청사에서 만든 천태종이라는 겁니다. 별서 남주국, 별서 남주국, 별서 남주국, 벌써 남 죽였어?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주전도감은 화폐를 만드는 관측이라는 건데 활해삼이라는 걸 만들어요. 활구, 회동통보, 삼만통보 이때 만듭니다. 이때 화폐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죠, 숙종 때. 자, 됐고요. 별무반 만들어갖고 이제 여진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정벌 준비하다가 숙종이 죽어요. 그 아빠의 유업을 아들이 이어갑니다. 예종이. 예종의 예자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관악진흥책이 성과를 냈던 시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여진을 공격했던 게 이때입니다. 자, 관악진흥책이 이걸 꼬셔요. 야, 우리 일곱 가지 빛깔에 맛있는 과일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칠량천과 구성해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관악 7제, 양현고, 청년과 본문과, 과거응시하는 반드시 국자감을 수확하게 해놨다. 이때 성과됩니다. 예종. 얘가 학문이란 뜻이에요. 자, 동북구성을 획득한 건 이때다. 근데 1년 만에 돌려준다. 획득하고 바라는 게 예종 때다. 칠량천과 구성했으니까 이리 오세요. 하는 게 이때입니다. 동북구성은 요즘으로 봐요.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가 설이, 확정이 안돼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체로 요즘은 두만강 전후한 지역이라고 봐요. 자, 인종 때 보시면 인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할아버지가 이제 왕을 세워준 거거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권력이 다 있었어요. 그게 이자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묘삼, 이거 묘삼, 이묘삼, 이묘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묘삼, 이묘삼, 이자겸남, 묘청해남, 삼국사의 편찬, 요 순서까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순서까지. 그래서 크게 둘러보는데, 관악진흥책은, 여긴 서적포, 여기는 칠량천과 구성했, 칠량천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 여진과의 관계는 별무반, 여기는 실제 전쟁에서 구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여기는 돌려줬으니까 없고요. 이자겸 오히려
여진한테, 금나라한테 4대를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가면은 별똥이 묘사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똥이 묘사. 이자겸은 금나라한테 4대 하겠습니다 했고요. 묘청은 금국 정벌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묘청이 진압된 게 김부식이 진압하고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서 하면은 별똥이 묘사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진과의 관계와 인종 때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인종 때 사건은 워낙 잘 나오니까 키워드 좀 빼볼게요. 자, 키워드를 보시면은 여기는 궁궐이 불탔다라면 이자겸란입니다. 이자겸과 척춘경이 등장하면 당연히고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잘 나오는 거는 금나라한테 4대 수용했다. 금나라한테 4대 수용했다. 금나라 신하가 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인종이에요, 무조건. 자, 서경 천도운동이 나타난다. 궁궐 불타. 이자겸 죽이고 나서 서경 행차하는데 이때부터 천도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 건설합니다. 여기가 대화세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키워드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궁궐 불탔다. 금나라 4대 요구 수용했다. 이자겸. 대화궁 건설한다면 서경 천도운동. 자, 왕이 마음이 변심했어. 서경 안 간대. 급하니까 난을 일으켰다. 크게 한번 해보겠다. 대위.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 천계. 국호, 이거 연호입니다. 반란 일으킨다. 자, 그리고 얘들 진압한 게 김부식이 진압합니다. 김부식이 진압하고 난 뒤에, 야! 아, 이 싸움을 그래서 개경파 대 서경파의 싸움, 신라계 대 고구려계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신라계가 이겼어. 신라계 중심의 역사책을 다시 핀게 삼국사기라고 합니다. 신라계 승우식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할아버지 이묘삼 혹은 별똥 이묘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의종 때, 인종 아들의 의종 때 기어이 무신정변 발생하면서 왕권은 최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기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열 번째 논점, 무신집권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항상 나온다 보시면 되죠. 여기 논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밀란, 반란 순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기존에 있었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기존의 권력을, 통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통치기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통치기의 순서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 이때 마침 무신정권, 일본도 이때 무신정권이 되거든요. 일본은 한 거의 한 7, 800년 가잖아요. 우린 100년밖에 못 갑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몽골의 침입이 이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몽골 침입이 이때 변수였었다. 그 몽골 침입의 순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순서를 섞어내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밀란 먼저 볼게요. 일단 밀란 반란 먼저 볼게요. 정중부의 난으로 시작해요. 이게 무신정권이 시작되는 거니까. 정중부 뒤에 보위망사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중부는 보위망사만. 자기 보위하는 사람들 망부게 했다. 보위망사만, 정중부 보위망사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 일단 하나 잘 나옵니다. 김보덕난, 조이총난, 궁주의 망위망소의 난. 그리고 경상도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다. 그리고 최충원 때 만직의 난이 있다. 이건 시기 아주 잘 내죠. 최충원 전이냐 후냐. 여기까지는 그냥 정경이식이라고 하는데 무신집권기 초기라고 해요. 최씨 안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최씨 안인식이 정중부 경대성 이임이시기를. 그리고 최씨 인식이 때 나왔다. 그리고 최충원의 집권을 보여주는 게 봉사 10조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봉사 10조 하면 최충원이다. 이 사람은 원래 문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무신들, 무식한 무신들과 다르게 좀 뭔가 좀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좀 학식이 있었다. 통치기호 볼게요. 남을 죽이고 집권한 무신들은 자기 사병 집단을 만들어요. 정중부 죽인 사람이 경대성, 이의민 죽였다라면 무조건 최충원입니다. 이의민 죽이고 집권한 사람이 최충원. 그래서 요때만 도방도방이 있어요. 도방도방. 그리고 최충원 때는 권력이 이제 상당히 안정화돼요. 사실상 막부 체제, 막후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교정도감이라고 합니다. 교정도감. 그래서 교정도감, 도방. 그리고 아들인 최후 때는 상당히 안정화돼요. 그래서 정서가 상당히 안정화됐다. 정서삼이라고 합니다. 정서삼. 교도정서삼. 교도정서삼. 정방서방 삼별초 설치된다 이때. 자, 두 번째 통치기 순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몽왕정 순서인데, 싸우는 시기는 왕은 고종 때고요. 그리고 집권자는 최씨 집권기 때입니다. 최씨 집권이 끝나면은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이때는 화친기라고 해요. 왕은 원종이고 이때는. 이때는 고종. 고종이 되게 어려웠던 시기를 고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은 일본한테 망하기 직전에 왕이 고종이고, 고려는 몽골한테 망하기 직전에 고종이었단 말이에요. 정작 지 때는 안 망해. 지 아들 때 망하지. 원종 때 화친을 하고요. 조선은 순종 때그 일본한테 이제 그 이른바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고종은 하여튼 안 좋았던 시기다. 그래서 이한 10여 년과 화친기가, 그래서 무신정권이 이게 붕괴기긴 하지만 10여 년이 갑니다. 요동안 이제 화친을 눈에 띈 시기예요. 이때 싸우는 시기 아니라. 그래서 막 싸우는 시기다라면 최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김준, 임년, 임년무 이런 시기 아니라. 그때 이때 왜 화친했냐 봤더니 이때 전쟁에서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동쪽에 38선이 뚫리는데 이게 쌍성총관부고요. 이쪽 서쪽에 3선이 뚫리는데 이걸 동령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없이 이제 쭉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수 없었단 말이지. 두 군데 뚫리고 난 뒤에 알았어요. 저희 이제 육지로 돌아갈게요 합니다. 그래서 섬으로 갔었던 건 싸우겠다는 뜻이고요. 육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 이제 그만 싸울게요. 저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개잘좀 기억 좀 해주세요. 싸우는 시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동의 역과 저우요라는 사신이 피살되면서 이게 명분으로 쳐들어왔고요. 처음에 잘 싸운 사람이 박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잘 싸운 사람. 자, 근데 항복했는데 가짜 항복이에요. 항복하자마자 바로 섬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긴 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차 침입 때 김윤호 상당히 잘 나오죠. 살리다 죽였다. 아무리 뛰어난 몽골 군대도 적장이 좋으니까 우와키졸 잡고 도망가. 그래서 막 도망가니까는 이랬대. 윤후가 아빠 어디가 이랬대라는 거야. 아빠 어디가 윤후가. 아, 아빠 어디가. 윤후 김윤호 살리다 죽였다. 자, 이때 초조태생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든 게 제조예요. 두 번째. 요거는 남아있지 않고요. 요건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 세봤더니 경판이 8만 개나 돼. 그래서 8만 태생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야. 없어진 것도 몽골식이, 새로 만든 것도 몽골식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왔다면 최충원은 절대 안 돼요. 최충원 이후인 최후 때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순서. 교정도감이 먼저냐? 몽골치니 먼저냐? 이 되게 쉽게 풀어야 돼요. 순서는. 최충원이냐, 최후냐 그런 뜻이니까요. 자, 이때 없어졌던 문화재가 황룡사 구청사에 불타합니다. 일부러 불태운 겁니다. 겁먹으라고, 걔들이. 자, 김윤호가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갖고, 여기는 승려였었고, 충주성에서 이때 또 성과를 냅니다. 충성전투. 자, 그리고 최희가 죽으면서 죽자마자 쌍성총관부,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이 지역을 갖다 들어 바치고, 저는 이제 원나라 신화입니다. 몽골 신화에 이렇게 해요. 그 조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대손손 여기에 성주가 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새끼들은. 최씨가 죽으니까 이제 겁이 안 나잖아. 어차피 중앙도 혼란한데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면서 갖다 바쳤단 말이야. 뻥 뚫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슬비슬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중앙은 김준, 임년, 임유부 가고 있는데 임년이 죽고 나서 임유부가 통치할 때 여쭈 사람이 다시 한번 또그 원나라한테 갖다 바칩니다. 아, 저 쟤네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아, 쟤네들한테 원수 갚겠어요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또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게 원나라 강청이 두 번째 설치됩니다. 두 군데 뚫려버리는 거야. 이게 한 10년 걸려요. 10년. 하나가 쌍성총관부 동령부. 자, 그러자 이제 왕은 전쟁을 끝내려 했었고 무신집권자들은 계속 전쟁하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계속 화친을 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나 이제 육시로 돌아갈 거야. 안 싸울 거야 하는데 무신 애들은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는 무신 애들만 따로 도망을 가요. 계속 섬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개경환도할 때 삼별초 반란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은 왕쪽 사람들이고 안 도망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무신 쪽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생겨요. 이게 개경환도 1170년의 일입니다. 1170년. 이거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무신 잔당들이 몽골과 이제 싸우는 게한 4년 갑니다. 이게 삼별초 반란기입니다. 섬으로만 다녀. 강진제라고 합니다. 이때 집권자는 백입니다. 백종손, 김통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진제. 아, 맨날 섬으로 다니니까 등이 백이야. 아, 여기 등이야. 잠자리 불편하니까. 강진제 백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외 쫄짝 국가가 돼요. 원간섭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싸울 때다. 화친기 때인데, 화친기 때 뭐가 생긴다고요? 싸우다가 이제 몸이 좀 으실으실해져갖고 쌍둥탕 하나 마셨더니 그걸로 꼴까닥 한 거예요. 원간섭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쟁기, 몽골 관청 설치기, 그리고 원간섭기 세 개로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이 몽골 관청 설치기 때 뭐가 생겼다고요? 쌍둥탕 생겼다 하시면 됩니다. 쌍둥탕. 그러고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간다. 충자 들어가는 왕으로 간다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탐나 총관부 생기기 직전에 있었던 게, 탐나가 제주도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애들을 진압한 게, 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 강진제 있었다는 거, 그 사이에. 요것까지 합치면은, 쌍둥계삼탐이라고 합니다. 쌍둥계삼탐. 그리고 충렬왕 때 정동행성이 설치해야 돼요. 그거 되면 쌍둥계삼탐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잘 나옵니다, 순서. 여기까지. 11번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간섭기. 원간섭기는 무신집권기랑 섞어갖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로. 자, 원간섭기 되자마자 이제 우리 왕들이 충자를 붙이는데 첫 번째 충자 왕때한 일이 뭐냐면은 첨일정도 똑같아요. 첨일정도. 자, 우리는 이제 성급간청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부로 격화시켜야 돼. 그리고 왕도 황제라는 말못 쓰고 이제는 전하, 폐하라는 말못 쓰고 전하, 태자 대신에 세자 이런 말로 격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왕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일정도 똑같지 뭐. 첨일정도 우리가 알만한 거란 말이에요. 첨이부. 일본어적 하면 무조건 이때입니다. 이게 원나라의 특징이에요. 한 나라 장악하고 나면 그 나라 군대 가지고 다음 나라 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충렬왕 때 일본 운동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 간다는 무조건 충렬왕입니다. 정동행성.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정동행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동역동자. 동쪽에 있는 나라를 칠정자, 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도평사로 바꾼 게 있대요. 첨일정도 우리가 예상할 만한 것이다. 똑같았지 뭐. 자, 이때 지식인들은, 국가가 시킨 게 아니라 지식인들은, 야,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는 원팀이야.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계승한 각각 따로따로 떨어지는 지역색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 한 팀이었으라는 걸 갑자기 강조해요. 이때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나는데 그 고조선 계승의식을 쓴 책이 삼국유사 제원기입니다.
자, 나라는 이때 망해가고 있었고, 지식인들은 우리 백성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제왕기가 딱 등장해갖고,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야! 이런 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자, 충렬하고 충선 때 기구들이 시험에 이제 제법 나오는데요. 충선 때 기구는 의사만이라고 합니다. 이 충선은 제법 처방을 좀 했던 사람이야, 개혁에 대한. 처방하는 사람은 의사라고 하잖아요. 누가 했대? 의사가 한 거죠, 의사. 의사만 처방했다. 누구를? 아유, 숙변에 자주 걸리는 목정이를 처방했답니다. 숙변 목정. 자, 원간섭비 때는 왕의 권한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왕의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왕들이. 그래서 그 개혁기가 누구 거냐를 물어봅니다. 의사만 숙변에 대해서 처방했다. 숙변 잘 걸리는 목정이한테 처방했다. 자, 의염창, 사림원, 만건당. 자, 만건당에 쫄래쫄래 따라가고 이제 현명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학자들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성략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진 사람이다. 이제 현명해지겠네 하시면 돼요. 의사만 소금 먹어. 소금을 충선하고 잘내진 않는데 그냥 고려 후기라는 거 혹은 고려 때 특징이라는 걸로 잘 내기도 합니다. 의사만 소금 처방했다. 소금 처방 의사만 한다. 누구한테? 숙병 걸린 목정이한테. 찰리변에 누감 정치도감이 있다. 자, 원간섭기 특징으로 나라가 힘이 진짜 없을 때는, 나라 힘이 없으면 조공을 바치는데요. 힘이 진짜 없을 때는 조공품에 사람이 포함돼요. 여자는 궁녀로, 남자는 환관으로 갑니다. 환관은 거기를 자르는 건데요. 10명 중에 한 8명이 죽고 한두 명만 살아남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구하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야. 여자는 첩으로 삼으려 데려가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매를 좋아하고 응방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변발 호복이 유행했었다면 이 시기를 말한다, 원간섭기를. 원간섭기 문화재로 대표적인 게 되게 이형적인 생탑이 나타납니다. 원래 짝수탑은 없거든요. 짝수탑을 만들어요. 자, 경천사 10층 탑을 만듭니다. 되게 화려한 탑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을 되게 많이 만들어. 힘들었나 보지? 관음보살, 아미타보살 같은 그림이 유난히 많이 만들어진 게 이때입니다. 요 수월관음도. 요 관음도가 뜨면은, 원간섭기 하시면 됩니다. 요 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12번째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12번째 포인트를 공우창공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 마지막, 공밀왕, 우왕, 창왕, 공량왕. 자, 공밀왕은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반원을 집필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으로부터 독립한 시기입니다, 이때. 자, 독립할 때 했었던 게 뭐냐면은 쌍전과 성전을 치렀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요. 쌍전과 성전을 치르면. 쌍전과 성전을 치면 노신형이에요. 쌍전과 성전을 치면 노신형이다. 쌍청총관 폐지했다. 정방 폐지했다. 정동에서 이문수 폐지했다. 기철 죽였다. 대표적인 친원파. 기철 죽였다라면 공밀왕입니다. 자, 없앴다, 없앴다, 없앴다 이 시기고요. 자, 그리고 성전 치렀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신돈 등유에서 전면 변정을 했었고 성균관에 중수해갖고 새로운 개혁 관리들을 등유했었다는 겁니다. 자, 노곡대장 공주가 와이프고요. 상당히 키워드로 잘 나와요. 노곡대장 공주, 신돈 상당히 잘 나옵니다. 홍건적 침입하면 공민왕 때만 있었어요. 이때 안동으로 피난까지 갑니다. 굉장히 큰 침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쌍전과 성전을 치르면 노신홍이에요. 자, 그리고 아들인 우왕은 공민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가 대두했었는데 그 후계자 문제에서 어린 우왕을 잽싸게 왕으로 등극시키고 이제 권력 잡은 사람이 이인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임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다. 그럼 이 시기를 말해요. 우왕 때. 자, 우왕 때는 우왕 대단하네 하시면 돼요. 우왕. 우왕 직화구이다. 홍진왕강 위대하네. 자, 우왕 때 직지심체유절. 이거는 문화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통도감. 이두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직지심체제절은 왕으로 잘 나오진 않고요. 그건 고려로 나오고 화통도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왜구 침구가 많았던 시기가 요두 시기인데요. 국민왕과 우왕 이 시기인데 그중에 왜구랑 대표적인 전투가 있었던 게다 우왕 때였었단 말이야. 그 왜구랑 전투를 홍진왕간 위대라고 합니다. 홍진왕간. 그래서 홍산, 진포. 진포는 진짜 싸움이야. 화약무기 썼었던 겁니다. 최무선 나옵니다. 이때 최무선. 황산대첩 이성계. 남원에 있는 황산이라는 지역에서 싸운 겁니다. 자, 관음패전이 있다. 이거 이순신이 나중에 그 노량해전 있잖아요. 그 싸웠던 노량해전 그 위치입니다, 거기. 자, 그 명나라하고 싸웠던 게 이제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통하면서 요동정벌하겠다 하면서 싸우러 갔다가 이제 권력이 뒤바뀐 게 위화대 일본입니다. 이건 명나라 관련 있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대만정벌하면서 왜구가 잠시 뜸해지게 만듭니다. 이 효과를 보고 났기 때문에 조선 건국하고 난 뒤에 태조 때, 그럼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을 한 번씩 더 하게 돼요. 이 효과를 이때 봤기 때문에. 여기만 정벌하면 이놈들이 잠잠해지는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때는 박위. 세종 때는 이종무. 이신하라니까 이씨가 한 거고, 이때는 박위입니다. 자, 홍진왕간 위대하네. 이 사람 직화구이 잘 만드네.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대마도 정벌만 창왕 때고요. 나머지는 우왕 때다. 자, 그리고 공량왕 때 과전법을 만들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봉급제도인데, 희한하게 봉급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지.